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밤 뉴스데스크 충북 세종 소식입니다. 청주 옛 연초 제조창 부지 매매 과정에서 수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일성 기자입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청주시와 KTNG의 부동산 매매 과정에 개입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청주시청 공무원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청주시가 옛 연초제조창 부지를 매입할 때 6억 6천만 원을 뇌물로 받고 KTNG에 유리하게 협상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아, 이거 계속 수사 중인 사안이어가지고요. 중간에 이제 증거인멸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경찰은 이 씨가 받은 돈을 윗선에 상납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돈이 이 씨의 윗선으로 흘러간 정황이 나올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는 부하 여직원을 7년간 성희롱하고 직원들에게 억대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지난해 해임됐다가 소청 심사에서 징계 수위가 강등으로 낮아지며 기사회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 뇌물 액수를 결정하는 과정에 KTNG 임직원들이 개입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민영진 KTNG 사장을 포함한 8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MBC 뉴스 조울선입니다.